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사실은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그리스도교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사실 그뭐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서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데, 지금 우리가 히랍세계가 여기 이제 이쪽 에게바다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문명의 중심이 지금 로마로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 갈릴리 여기 이거는 진짜 그냥 조그만 소수민족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먹게 되느냐 하는 이 스토리는 인류 사상의 온갖 우연이 맞닿은 이상한 스토리라는 거지, 이게. 그 이상한 스토리에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거는 최근에도 그 올레 TV에 그 라이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배너 같은 거에서 여기까지 본다면은 이 의식의 변화가, 이거는 완전히 예수를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보는데도 물론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다 그리긴 했지만 아주 소박한 게 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러셀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가 이 기독교가 탄생되는 과정에 지금 물론 로마 제국이라는 이게 있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민족이 바빌론 유치 시대를 겪게 된다는 거지. 바빌론 유치라고 하는 게 바빌론으로 몽땅 다 실어 갔던 거거든요. 바빌론으로. 바빌론으로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으로 다 실고 간 거니까 그 전에 사실 유대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 왕국의 백성들을 대부분을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를 페르시아의 왕 사이러스가 바빌론을 정복함으로써 바빌론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란 원래 이 양반들이거든요. 예로부터 아주 그 상당히 그 점잖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니들 나라 돌아가도 좋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세컨 이사야에서 뭐 엄청나게 그 하나님이 이제 뭐 사실 바빌론에 그게 무슨 자기들이 이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유수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고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바빌론 유치 시대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민족 치고 그렇게 배타적인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 부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자연 발생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신들이 중동에 많은데 오직 내 신만을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오경이라는 거에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그 모세오경이라는 거에 중심이 지금 뭐예요? 그 계명 아니에요. 십계명이라는 건데 십계명의 제1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바빌론 유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생겨난 일종의 아폴로지란 말이에요. 그 당시 필요했던 계명이란 말이지. 모든 그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민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특성이 그 율법과 계율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바빌론 유치 시대 때 형성된 거라는 거죠. 이방인의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가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그 발신이고 뭐 그게 다 같이 야훼랑 있었던 거고 그게 공존해야만 사는 민족들인데 그게 유독 야훼 이외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극악한 죄라고 하는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빌론 유치를 통해서 형성된 아주 특수한 거였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있으면서 다시 이제 계속 알렉산더의 이제 정벌로 해서 히랍 세계, 히랍 모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 모델이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야, 이게. 그런 그 바빌론 유치 시대의 정통, 우리가 말하는 유대주데이즘이라는 게 엄청 복잡하고 불안한 거야, 이게. 불안한 요 시기에 하여튼 예수가 대히트를 쳤고 그 예수의 신화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해서 이곳이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이 로마 철학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이 아주 특이한 그 인류사의 아주 우연적인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특수한 정황에서 생겨난 모든 그 베타와 저주와 초월주의와 그 유일신관적인 철학이 우연한 여기서 생겨난 그런 역사적 정황에서 특수한 민족적 체험에서 생겨난 것이 전 인류의 어떠한 철학으로 퍼져나가게 됐느냐. 아, 이것이 참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그런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지. 구약학 학자들이 이런 거를 우리에게 충분히 인폼도 안 해줬고 그러나 사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정치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새로운 통찰이라는 거지.